자, 알약농장의 수조가 하나 완성이 되었습니다. 솔직히 좀 대충 꾸미긴 했어요. 이 수조에는 6가지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. 일단 가장 메인 생물인 가려져서 안 보이는 이 버젯 개구리. 이가 볼지 말고 이 개구리들요. 얘들이 메인 생물입니다. 소생 개구리답게 이렇게 물속에서 키우고 있고요. 그 다음 메인 생물인 인디언 나이프와 팩맨 올챙이들. 그 다음에 안 보이네. 일단 발톱개구리 올챙이들도 살고 있고 붕어들과 향어들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대어 중 하나인 폴리테스 엔드리케리가 있는데 구석이 숨어서 안 보이네요. 엔드리케리를 잠깐 나오게 해보겠습니다. 자, 나왔죠. 나도 안 보이는데 또 나왔네. 얘가 좀 미꾸라지 같은 얘가 고대어, 악어같이 생긴 고대어인데요. 엔드리케리라는 종입니다. 폴리테루스 엔드리케리. 아직은 어려가지고 제가 볼 때 버젯 프로 같은 한입 꿀떡 당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따로 빼서 더 축양한 다음에 다시 넣을까 생각 중입니다. 자, 한번 전경을 보여드릴게요. 아직은 물이 더 안 잡혔어요. 오늘 세팅한 어항이거든요. 그래도 제법 볼만하죠. 저는 뭐 원래 물 생활을 오래 했어요. 그래서 뭐 오래 한 것 치곤 대충 꾸몄지만 이렇게 꾸미는 걸 좋아합니다. 꾸미는 건 또 아니죠. 그냥 하는 걸 좋아합니다. 여기는 팽맨 올챙이들은 조금 도태된 애들이요. 정상적으로 개구리가 될 수 없는 애들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버젯이랑 같이 키우게끔 이렇게 이렇게 합사를 해놨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얘들 성체급 버젯 한 쌍인데 얘들은 덩치가 커요. 잠깐 물기가 좀 떨어질 텐데 얘들이 여기 들어가면은 뭐 다 꿀떡꿀떡이에요. 다 한입 꿀떡이라서 얘들은 일단은 합사를 하지 않고 얘들은 어차피 한 달 내로 겨울잠을 재울 거예요. 번식용으로 쓸 애들이기 때문에 겨울잠을 자고 일어날 때쯤이면 여기 수조 속 생물들이 얘들하고 사이즈가 대충 맞아질 것 같거든요. 그때 이렇게 합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제가 근데 수조를 너무 작은 걸 샀어요. 아, 좀만 더 큰 걸 살 걸. 이건 좀 아쉽네요. 자,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야. 보고 있으면 발톱개구리 올챙이를 못 찾는 게 좀 아쉽네요. 자, 너무 조그만 놈이라 어디 구석에 숨어 있을 거예요. 자, 이렇게 영상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능하면 물 잡힌 뒤에도 한 번 더 찍어 볼게요. 자, 시청해주신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. 인사 구워 뿅.